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2종 버튼 착륙 기능 풀코스 액센트 버전입니다. 구독자분께서 액센트 버전도 좀 찍어서 올려달라 해가지고 지금부터 액센트 버전을 한번 찍어볼 건데요. 저희 학원에는 액센트에는 채점기가 안 달려있어요. 착륙 기능 차량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채점기를 키지 않고 그냥 제가 입으로 설명하면서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굳이 주차를 하나씩 따로따로 해서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영상 하나에 주차 방법을 두 가지 방법을 그냥 붙여가지고 한 번에 좀 설명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주차를 한 번만 하는 겁니다. 괜히 이 영상 따라 하셔서 주차 두 번 하지 마시고, 그럼 쉽게 되니까 이런 주차 방법도 있구나 하시면서 참고로 그냥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종 버튼 착륙 기능 풀코스 액센트 버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종 보통 장내 기능, 자, 액센트 버전.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에 타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안전벨트 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깔깔. 안전벨트보다 더 중요한 건 시트 포지션입니다. 저는 지금 시트 포지션을 먼저 맞췄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 지금 안전벨트 맸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 잘 보이게 조정해 주시고, 비 오는 날은 이렇게 사이드미러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시험 지는 중간중간에 창문을 좀 내렸다 올리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좀 창문에 빗물이 닦이니까 그러면 좀 깨끗하게 보이겠죠, 그죠? 저희 학원은 장내 기능 차량이 액센트는 없어요. 이제 뷰 옆에 보이는 베르나만 장내 기능 차량입니다. 그래서 액센트는 없기 때문에 도로주행차로 지금 영상을 찍을 건데 똑같아요. 도로주행차든 장내 기능 차든 똑같은 액센트니까 그냥 영상 똑같이 활용하시고요. 그래서 가끔 보면 채점기가 여기 위에 달려 있어서 여기 오른 우회전할 때 잘 보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채점기와 이 대시보드 사이에 공간이 있으니까 시야를 이렇게 높여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시험 보시기 전에 시야가 낮으신 분들은 방석 챙기시고요. 그리고 액센트는 기본적으로 의자를 내리고 올리는 장치가 이렇게 있어요. 있으니까 최대로 올리시고, 올려서도 뭐 잘 안 보인다 그러면은 어떻게, 네, 방석을 챙기셔야 돼요. 자, 우선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시야를 높이. 자, 채점기 없으니까 그냥 제가 입으로 멘트를 해가지고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트 포지션 다 멋지고 안전벨트 매고 사이드미러 잘 보이게 맞추셨다면 이제 채점기 작동하겠죠. 그러면 5초 이내 엔진 시동을 거세하면, 자, 브레이크를 밟고 거는 분들도 있을 거고 브레이크 안 밟고 거는 분들도 있습니다. 브레이크 안 밟았다 해서 감점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시동이 안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파킹하고 M만 놓여 있으면, 기어가 놓여 있으면 시동은 다 걸립니다. 그럼 5초 이내 엔진 시동을 거세하면 이제 시동을 걸어줍니다. 그러면 왼쪽 판을 올라가죠. 그럼 시동이 걸린 거예요. 운전장치 조작 능력은 네 가지 항목 중에 두 가지를 랜덤으로 시험 보는데요. 지금은 네 가지 항목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기어 변속. 자, 파킹, 주차 모드, R, 후진, 뒤로 가는 모드, 그 다음에 N, 중립, 뉴트럴, 기어를 톱니바퀴에서 빼놓은 상태예요. D는 주행 모드. 그래서 10초 이내 변속기를 후진, 중립, 드라이브 세 개 중에 랜덤으로 합니다. 후진에 넣었다가 파킹 위치로 전환하세요 하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기어가 들어갑니다. 브레이크 밟으시고 옆으로 꺾어서 후진을 넣으시고 삑 소리 나면 기어를 P까지 올리시면 돼요. 삑 소리는 내가 기어를 잘 넣는지 확인하는 소리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삑 소리 안 넣으면 감점 먹으니까 꼭 삑 소리 넣으면 넣고 P로 올리시면 되고, 브레이크는 떼셔도 됩니다. 이때부터는. 자, 전조등 조작 능력, 오프, 차폭등, 전조등 두 칸을 올리셔야 돼요. 이거 삼각형 화살표 보이죠? 여기 등그림. 자, 이 전조등을 켜세요 하면은 두 칸 올리시는데, 자, 전조등은 하향등하고 상향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향등은 전방 한 40m까지 비추는 거고, 상향등은 가시거리 120m까지 비추는 거고. 지금 비가 오죠? 와이퍼 작동시키면 감점 먹으니까 와이퍼 작동시키면 안 됩니다. 자, 전조등을 켜세요. 5초 이내 전조등을 켜세요 하면 두 칸 올리시고, 상향등으로 전환하세요 하면 밑으로 눌러주셔도 되고, 자, 보이죠? 예, 파란불 밑으로 누르셔도 되고 위로 올리셔가지고 파란불 들어오게 해서 잡고 계셔도 돼요. 이제 하향등으로 전환 후 전조등을 끄세요 하면 놓고 끄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방향지등, 여기 좌측 방향지등, 우측 방향지등, 5초 이내에 좌측 방향지등을 켜세요 하면 좌측 방향지등 켜시고, 방향지등을 끄세요 하면 여기에 툭 쳐도 되고, 이걸 핸들을 돌렸다가 이렇게 돌려서도 끄셔도 됩니다. 예,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와이퍼 미스트 오프 로하 있는데, 자,
5초 이내 와이퍼를 키세요 하면 로 또는 하이까지 내리셨다가 하이까지 내리시면 두 칸 올리시고 한 칸 내렸으면 한 칸만 내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삑 하면 끄시면 안 돼요. 와이퍼를 끄세요 하면 끄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운전장치 조작 중에서 두 가지를 랜덤으로 끝내시면 이제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라고 멘트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주차 브레이크, 브레이크 발언지고 내리시고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좌측 깜빡이는 출발 신호예요. 차를 출발시킬 때 켜는 깜빡이인데 요거는 삑 소리 하면 끄시면 돼요. 요 깜빡이 안 켜시면 감점 5점입니다. 자, 출발 신호 켜고 그 다음에 기어를 넣으시고 그러면 출발하십시오 하면 출발하셔야 돼요. 미리 출발하면 사전 출발로 식격됩니다. 출발하십시오 하면 출발해서 정지선을 지나면 삑 소리가 납니다. 삑 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내가 차가 약간 사선으로 꺾여 있으면 핸들이 돌아가 있는 상태면 내가 삑 소리가 안 나는데 핸들 원위치 하다 꺼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깜빡이를 잡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잡고 계셨다가 삑 소리 나면 끄시면 됩니다. 자, 돌발은 다섯 군데 중에 한 군데인데 저희는 출발 경사 내려와서는 안 나와요. 어떤 시험장 경사로 내려와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군데 중에서 다섯 군데를 지정해 놓고 돌발이 랜덤으로 터지게 해놨습니다. 자, 차로 이탈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내 오른쪽 무릎이 도로의 중앙으로 가게끔. 예, 그러면 여기가 되겠죠. 1시, 12시에서 1시 방향이 도로의 중앙으로 가게끔.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은 그냥 시험에 참고로 활용하셔야지 이거를 완벽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똑같이 운전사 시점이긴 하지만 저 카메라는 왼쪽 눈과 오른쪽 눈 사이에 미간에 있고 그리고 미간 눈보다도 약간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키가 한 167 정도 위치에 렌즈가 있기 때문에 키가 사람마다 다 틀려요. 시트 포지션 맞추는 것도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야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로만 활용하십시오. 자, 경사로 쭉 이제 돌발 안 나오면 엑셀을 살짝 RPM 1500 정도 밟으시면서 올라가시고 위에 정선이 이 와이퍼랑 살짝 닿으면 정지. 그럼 채전기 주황불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채전기 보시고 2초 됐을 때 출발하면 3초, 4초, 5초 넘어가는 거니까 2초 정도 되시면 엑셀 밟아서 쑥 경사로 올라갑니다. 30초 안에 넘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쓰면서 내리막이니까 속도 빠르면 안 되죠. 왼쪽 항색선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이제 꺾이는 부분 되면 요 위쪽을 보면 이 사이드 미러와 여기 A필러 사이에 노란선이 보여요. 고개 약간만 제끼면 요걸 따라가듯이 보이죠? 이렇게 따라가듯이 이렇게. 그 다음에 꺾이는 부분에서는 따라가지 마시고 좀 더 가셔서 여기 급커브니까 절반 정도 4분의 1 또는 절반 정도 오는 느낌 들면 지금부터 돌리시면 되죠. 그 사이드 미러 밑에 노란선이 걸치게 이렇게 따라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죠? 예, 오른쪽 볼 필요도 없어요. 자, 저기는 이제 급커브예요, 그죠? 1차로 돌든 2차로 돌든 급커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노란선이 안 보이면 그다음 사이드 미러 밑으로 노란선 보이면 따라가듯이 가는데 여기는 가면 급커브라서 뒷바퀴에 걸려요. 그래서 좀 더 앞에 와서 여기 절반 정도 올 때 이때부터 돌리기 시작하면 돼요. 중앙선 보면서. 그러면 뒷바퀴는 안 걸려요. 그럼 뒷바퀴 보면서 따라가면서 풀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아셨죠? 그다음에 신호등 빨간불 여기 10초마다 바뀌는데 시험장마다 15초에 바뀌는 시험장도 있습니다. 예, 보시고 자, 저희는 여기 교차로 지나서 돌발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돌발 지역이고요. 우측에 연석이 안 보이면 스탑. 자, 2번에서 할게요. 2번에서 요 나가는 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1번에 주차하셔도 되고 2번에 주차 똑같은 주차구역이 똑같아요. 3.5m, 3m, 4.8, 4.8 다 똑같습니다. 모든 시험장이 똑같으니까 예,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항색선이 예, 절반에서 약간 뒤에 또는 고개를 숙였을 때 도어락이랑 노란선 맞게 조금 앞에 왔네요. 약간 뺄게요. 예, 고개를 숙였을 때 예, 도어락이랑 요렇게 맞게끔 되어있죠. 예. 그 다음에 핸들 다 돌리시고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공식은 뭐냐면 여기 A필러 꼭지점에서 요만큼 10cm, 15cm 떨어진 데 보면 꼭지점 있죠? 여기에 검은선을 맞출 거예요. 자, 검은선을
탁 맞추고. 자, 이때도 마찬가지 시선을 이렇게 보느냐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참고만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편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핸들 요 글자 보이죠? 밑으로 두 번, 하나 두 번 그대로 따라 들어가면 저 멀리까지 따라 들어가셔야 돼요. 자, 시험 주행 코스 주행 중일 때는 와이퍼 키셔도 상관없습니다. 비 많이 오면. 자, 여기 검은선 안 보이면 스탑하고 왼쪽 어깨선 보시고, 아직은 여기 있죠? 여기서 요 정도까지 더 갑니다. 자, 요 정도 어깨선에 노란선 맞춥니다. 가끔 이제 연석에 맞추는 학원들도 있죠. 연석이랑 노란선 위치가 거리가 틀린 학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항색선에 맞추십시오. 연석은 조형물이라서 규정이 없어요. 노란선은 규정이 있지만, 그래서 노란선 맞추고, 이때 핸들을 반바퀴, 한바퀴, 한바퀴 반 다 되는 공식이에요. 다만 앞으로 나갈 때 포인트가 달라질 뿐입니다. 가끔 연석에 맞추는 분들도 한 바퀴 반 돌리는 데도 있습니다. 하고는 왜냐면 더 앞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는 노란선에 맞추고 그냥 반바퀴 공식으로 갑니다. 통일해서. 자, 이제 왼쪽을 봅니다. 왼쪽을 보시고 여기 창문 좀 내리게, 안 내려서 상관없는데 창문 좀 내려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검지선 보이죠? 이 검지선이 이 도어락 빨간 거 보이죠? 요렇게 맞으면 스탑. 요때 이제 앞바퀴 걸릴 것 같으면 고개를 내미셔도 돼요. 조금 많이 온 느낌이네요, 약간. 예, 저는 이제 많이 온 느낌 어떻게 하냐면 문 손잡이를 보고 저기 꺾이는 부분하고 맞추기도 합니다. 근데 요거 맞추기가 어려운 분들은 요 검지선을 보고 요 도어락 고개를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숙이지 말고 옆으로 그냥 그대로 이제 방남춤 추고 알죠? 방남춤 추듯이 목만 이렇게 살짝 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 다 돌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예, 뒷바퀴 안 걸리죠? 이 걸린다라는 거는 많이 나갔던 얘기예요. 자, 우측 항색선하고, 자, 더 가도 되는데 좀 들어가가지고 옆에 약간 좁네요, 그죠? 여긴 넓고, 그죠? 그럼 나갈 때 수정하면 되죠, 그죠? 예, 후진 넣고 그대로 들어와서 확인되었습니다 하면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삑 하고 내리고. 자, 여기서 이제 오른쪽 공간이 좁을 때는 왼쪽으로 약간 꺾어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나가면 뒷바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반바퀴 정도 꺾어주시고 앞에 차를 약간 요렇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틀어주는 겁니다. 이런 것도 확인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원래는 4분의 3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좁아가지고 핸들을 왼쪽으로 돌린 상태예요. 그럴 때는 4분의 3이 아니라 좀 더 앞에 맞추셔야 돼요. 자, 이 정도 맞추시고 이제 오른쪽 다 돌리고, 자, 그리고 나갑니다. 뒷바퀴 걸리나? 뒷바퀴 걸릴 것 같으면 수정을 해야 돼요. 자, 뒷바퀴 안 걸리네요. 그죠? 안 걸리죠? 자, 왼쪽 앞바퀴도 안 걸립니다. 이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자, 수정 공식은 제가 따로 올려놔드렸죠. 베르나로. 똑같은 원리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여긴 꺾이면 확 꺾이는 데죠. 여기 도는 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오른쪽 연서가 안 보이면 저 중앙선 보고, 자, 중앙선 보고 따라갑니다. 근데 계속 돌리면 뒤에가 걸려요. 그래서 여기 노란선이 살짝 살짝 보이게, 저기 노란선 살짝 살짝 보이죠? 보이게. 그 핸들 푸는 거 보이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살짝 살짝 보이게 이렇게 따라가셔야 돼. 이렇게 따라가십니다. 자. 자, 이번에는 주차를 그냥 쭉 들어가서 한 번에 들어가는 공식. 지금 어차피 주차는 한 번만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어차피 세척기 안 돌리니까 주차를 그냥 연속으로 다 보여드릴 거예요. 연속으로 다 보여드릴 겁니다. 자, 오른쪽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연석 안 보이죠? 안 보이면 여기 4분의 3 맞췄잖아요. 요 안 보이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브레이크를 떼고 저쪽 정면에 연석하고 사이로 자연스럽게 들어가 볼게요. 브레이크 뗐죠? 이렇게 해서 천천히 저 황색선 따라가듯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셔도 돼요. 단 이건 자신 있는 분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냥 쭉 들어가서 할 거니까 여기 A필러와 대시보드 요 라인 있죠. 요 라인에 검지선을 맞추실 거예요. 이렇게. 아까는 여기 맞췄죠? 그러면 차가 좀 더 오른쪽으로 쏠린 겁니다. 이제 핸들 원위치 이렇게 글자 밑으로 두 번. 자, 여튼 잘 모르면 자연스럽게 들어오면 이게 핸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있었거든요, 아까. 이렇게 돌린 다음에, 다 돌린 다음에 그냥 글자 두 번. 하나, 둘. 그 다음에 노란선 따라갑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을 하든 두 번째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자신 있는 분들만 자연스럽게 들어오십시오. 자, 검지선 따라서 쭉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약간 오른쪽 쏠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안 보이면 이제 고개를 내밀어요. 그럼 저기 검은 선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내가 고개를 들어서 바닥을 내려봐야 되는데 키가 작으신 분들은 이게 내다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안전벨트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안전벨트를 뒤로 이렇게 뒤로 제껴도록, 시켜가 안 되니까 뒤로 매시면 편하게 몸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개를 내미면
바퀴가 잘 보입니다. 보이죠?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떼면서 자 보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바퀴를 맞춥니다. 그 다음에 후진 넣고 왼쪽 다돌립니다. 요 공식은 절대로 왼쪽 뒷바퀴에 걸리지 않아요. 왼쪽 뒷바퀴 절대 걸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절대로. 자 그런데 오른쪽 공간이 좁아질 겁니다. 자 보시면 오른쪽 공간 자 좁아지죠, 그죠? 거의 타이트합니다. 밟진 않아요. 요렇게 하고 핸들 원위치 글자 밑으로 두 번 하나 둘 뒤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확인되었습니다.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삑 내리고 뒤 놓고 자 여기서 이제 그냥 왼쪽으로 다 꺾지 말고 자 뒷바퀴가 흰 선을 살짝 올립니다. 올린 상태에서 핸들을 어떻게 다 돌리세요. 다 돌리고 나가면서 한 4분의 3 정도 맞출 거예요. 밑에 사이드 미러 이렇게 이때 이제 수정 공식 있죠. 뒷바퀴 걸리면 다시 뺐다가 넣는 거고 왼쪽 앞바퀴 걸릴 때는 예, 뒤로 왼쪽 다 돌려서 뒤로 뺐다 가는 거. 이 상태로 이제 오른쪽 다 돌리시고 자 한번 나가볼게 걸리나 안 걸리나 자 안 걸리네요 그죠? 안 걸리죠? 안 걸리면 좀 근데 넓어요. 여기가 좀 넓어요. 느낌에 하나 거의 노란선을 밟고 가야 되는데 넓어요. 그럼 왼쪽 앞바퀴 걸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걸릴 수 있죠? 그러면 다시 왼쪽 다 돌리고 후진 넣고 조금만 빼면 되죠. 요 정도만 그냥 한 5cm만 한 10cm만 빼서 다 돌리고 나가면 오른쪽도 안 걸리고 왼쪽도 안 걸리고 이런 식으로 제가 수정 공식 올려놨죠 그죠? 이거 참고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시면 뭐 충분히 2분 안에 나옵니다. 오른쪽 연속 안 보이면 저 노란선 보면서 자연스럽게 예, 똑같은 우회전이에요. 자연스럽게 여기 나올 때 이 노란선 바른 거는 감점 안 줍니다. 연속만 올라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뭐 안전벨트는 예, 다시 앞으로 이렇게 매도 되겠죠. 이거는 뭐 실격 항목이 아니니까 내가 주차를 하기 위해서 편하게 보기 위해서 한 거니까 자 똑같이 연석 안 보이면 노란선 저 보이죠 와이퍼 오른쪽 와이퍼 보이죠 요 와이퍼에 노란선 따라가듯이 저기에 노란선이 보여야 돼요. 안 보이면 핸들 더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는 모양 들면 더 이상 핸들을 안 돌려요. 그리고 저쪽으로 가죠. 그럼 맞게 이제 푸시면 돼. 이렇게 아셨죠? 그 다음에 좌측간 백 해야 되겠죠. 주차는 한 번만 하는 겁니다. 주차는 한 번만 그냥 제가 설명드리려고 두 번 보여드린 거예요. 주차 공식이 여러 가지 나온다라는 거 왼쪽 보면서 사이드 미러 위에 노란선 거칠 때 조금씩 따라 붙으면서 이렇게 그죠? 지금 채점기가 없기 때문에 돌발은 안 나와요. 돌발은 안 나옵니다. 원래 시험 볼 땐 돌발 나옵니다. 채점기 안 켜고 해서 그냥 생략하는 겁니다. 돌발 나올 때는 어떻게 한다? 2초 안에 급정지 3초 안에 비상깜빡이. 비상깜빡이 위치 미리 확인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죠? 자, 끄고, 출발. 자, 그리고 빨간 불이 꺼지면 끄셔야 돼요. 또, 안 끄고 출발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빨리 끄는 분들도 있어요. 자, 노란선 사이드 미러 밑에 타고 가는 거 보이죠? 이건 그 완만한 곡선이니까 그냥 따라서 붙어서 가면 돼요. 자, 엑셀을 밟아야 되냐, 엑셀을 안 밟아야 되냐 물어보는 분들인데, 시간이 충분하신 분들은 엑셀 안 밟아도 되지만, 시간이 모자라신 분들은 엑셀 밟아야 되겠죠. 왜? 주차에서 좀 시간 걸리기도 하고, 또 RPM이 낮은 차들이 있어요. RPM이 낮은 차들은 브레이크를 뗐을 때 6km밖에 안 나오는 차도 있고, 브레이크를 뗐을 때 뭐 10km 나오는 차도 있어요. 브레이크 뗐을 때 10km 나오는 차들은 뭐 안 밟아도 되죠. 그죠? 예. 자, 20 언더바, 20 이상 올려라, 20 이하로 줄여라. 40m 정도의 거리입니다. 자, 언제 속도를 올리냐면, 표지판 10m 뒤인데, 이걸 10m대 감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속도 20으로 올리면 감쪄먹는 거예요. 채점기를 보시고 채점기에서 주황불로 바뀌면 그때 20 이상 올리는 겁니다. 자 주황불로 바뀌었어요. 20 이상 붕 20 찍었죠. 이제 브레이크 여기 20 이하로 빨간 채점기 빨간 가속구간이 빨간색으로 표시될 때 20 이상 20 이하로 줄여서 나가는 겁니다. 정지하시면 감점 먹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지막 돌발지요. 예. 돌발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돌발은 안 나옵니다. 자 여기 방금 가속 구간에서 주황색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주황색 불이 안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무슨 얘기냐면 밑에 바닥에 센서가 있다 그랬죠. 그 센서를 하나라도 지나쳐가 버리면 22개를 하나씩 지나가야 되는데 앞 센서는 22개를 지나갔는데 뒷 센서는 21개를 지나간 거야. 하나를 안 먹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가속 구간에서 빨간 불이 안 들어와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아무리 잘해도 실격이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를 이탈 안 하게 잘 도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우측 깜빡이. 이 우측 깜빡이 왜 켜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차를 멈춘다는 뜻이에요. 내가 여기 오른쪽 편의점 가려고 해. 그럼 멈추고 우측 깜빡이 켜고 멈추고 편의점 갔다 오시는 건데 부모님들 다 비상 깜빡이죠. 원래 비상 전멸들은 비상시에 켜는 겁니다. 자, 이제 왼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또 연습할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러면 이제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멘트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한 번에 합격하실 겁니다. 자, 주차 공식은 뭐 10개, 20개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쉬운 공식 위주로 두 가지만 지금 보여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주차는 한 번만 하는 겁니다. 두 번 하시면 안 돼요. 운전장치도 지금 네 가지 설명했는데 두 가지만 나오는 겁니다. 랜덤으로. 예,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여러분들 무난하게 합격하실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모두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쇼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